돈의 가치라는 것은 원래는 지불 수단이죠. 내가 뭔가 사고 지불하는 수단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뭔가를 기어코 얻고 싶은 것, 욕구를 갖고 욕망하는 것을 성취시켜주는 것,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줄 게 돈이에요. 그래서 욕구가 클수록 사람들은 그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돈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뭔지 이제 좀 들어보세요. 지불 수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돈 자체를 소유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요, 넘침이에요. 잉여. 넘친다는 것은 좋은 표현이잖아요. 돈이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럼 뭐 할 건데요? 남겨뒀다 좋은 일에 쓰면 되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틀렸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남겨두는 목적은 좋은 데 쓰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욕망을 달성해 줄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넘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욕망으로 남겨둔 돈은 부패합니다. 독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는 검은 돈이 많죠. 그 숨겨진 검은 돈이 결국은 쓰이지 못하고 매장된 돈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숨겨지고 부패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불로소득이 생기거나 지나친 성공을 거두면 제일 먼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욕망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반드시 죄가 기생합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부처님의 공수래 공수가.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고 창조 질서 안에 충분히 준비해 두셨으니 너희에게 충분하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그러므로 그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의 수명 안에 너희들이 먹고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 즉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잉여를 꿈꾸는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여기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하게 사용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돈을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좋은 수단으로 바꿀까요? 흘려보내라. 산골짜기의 샘물은 솟아나옵니다. 그런데 넘쳐서 고이는 게 아니고 흘러갑니다. 산골짜기의 샘물은 계곡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자연과 생명의 젖줄이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래서 그러나 흘러가지 않으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예요. 샘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이와 같습니다. 넘쳐서 흘러가야 합니다. 숨겨놓기 시작하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무조건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예, 댐에다가 물을 가두었다가 적절한 시절에 푸는 거, 이것은 운용의 원리죠. 홍수를 막고 재해를 막는 운용의 원리입니다. 돈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괜히 댐을 막아요. 여러분, 홍수를
방지하고 그리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댐을 막는 거지. 쉽게 말해서 쓸 곳을 미리 정해놔야 돈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은 욕망의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욕망의 도구를 위해서 모은 돈은요 절대로 숨어들지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생명은 쌓아둘 수가 없어요. 오늘 호흡을 참아뒀다가 내일 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오늘 돌아가세요. 참지 말고 오늘 숨 쓰셔야 돼요. 내일 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호흡 아끼지 말라 그래요. 호흡을 다 써야 그 다음 숨을 또 쉬고 노래 부를 수 있다고요. 스포츠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얘기해요. 모든 걸 다 쏟아놓아 아끼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것은 낭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돈을 지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제가 경험한 것은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욕망을 위해서나 이런 것 외에는요 쓰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계획을 사진 사람들은 산골짜기의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욕망의 루트는 거꾸로 가면 생명의 루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흘러가게 해라. 성령께서 저에게 도전하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한 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다 흘러가게 한번 해보자. 다 흘러가게 해보자. 그러면 너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쉰들러 리스트를 생각했어요. 쉰들러의 재물은 그야말로 불의한 재물이에요. 특혜의 불의한 재물인데 이 쉰들러가 생명의 존엄성에 눈을 뜨고 가스실로 잡혀가는 유대인 포로들을 그 자기 돈으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는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도덕한 군수업자로 기억되지 않고 생명을 사들인 생명 구원자로 기억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망의 통로, 돈의 루트는 여러분 생명 구원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일터에 여러분을 그런 점에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부자들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세상의 수레바퀴 아래서 희망 없는 노동력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팔아서 생명을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욕망을 위해서 잉여를 바라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의심하고 숨겨놓고 그러면 그 돈은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다시 세상을 불의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지출계획을 세우고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일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은 이들의 리스트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남겨주실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를 두고두고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이를 기억하고 기뻐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을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